안녕하세요. 라? 라? 방송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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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들 안녕. 잘 지냈어요? 우리 또 금방 보네요. 아, 오늘 바이크 타고 와서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텐션도 너무 높아요. 아, 좋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렌시아가 옷 얼마예요? 발렌시아가 아니 발란스예요. 예. 오늘따라 빨리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떡하. 드립 대드립 노인 비하 장애인 비하 반사회계의 넘버원 BJ 미친 소리 하시네. 왜 그러세요? 예? 반갑습니다. 양지 방송인데. 안녕하세요. 차를 한 잔 싹 하면서 안녕하세요. 성우 못 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넘버원 웅지잼쥐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방 밸런스가 아주 좋군요. 네, 아주 좋군요. 안녕, 나의 밥친구 코트형 히읗힐. 안녕. 지단장 오줌을 처먹네. 의료 돼지. 어우, 재미없어. 얼굴이 좀. 터널에서 속도감 주기 돌아. 터널에서? 아, 기가 막혔지. 나만의 작은 디백 라이브 쇼 히읗. 아, 너무 좋았지 오늘. 오토바이 타고 오더니 예쁘게 생겼네. 네, 집에 오자마자 바로 씻고 바로 만족했어. 장어집 옛날 생각나서 간 거 맞지? 커피집 누나 번호 딴 거 맞지?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카톡으로 오프 선물 문의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심으로. 엘프야. 예? 착전이 오픈 선물 문의했대잖아. 누룩 마시는 게 보기 좋네요. 확인 좀 해라. 선물 무슨 선물 주시게요? 무슨 선물 주실 건데요? 뭐 어떤 거예요? 존나 기대되네. 설마 바이크 용품? 나도 같이 샀다 불어. 설마 바이크 용품 주실 거예요? 언제 봐도 조카치 반가운 건 여전하네. 꼴꼴이 타고 왔다고 또 일찍 들어간단 개소리하면 귀진 나왕잼쥐야. 알겠습니다. 오늘 아, 두 잔 먹어갖고 검정색 말고 색깔 있는 옷 입어주시면 안 되나요? 아, 조만간 쇼핑하러 한번 갈게요. 바이크 타고 또 바로 또 쇼핑하러 한번 갈게요. 재수 주원나게 없네. 네, 나중에 쇼핑 한번 하고 옷 한 100만 원씩 사죠. 아프리카 할렘간 포트 방송. 네, 반갑습니다. 어제 노래 레전드 한 번 더 반했어요, 코트님. 아유, 감사합니다. 와, 내일 이제 아, 근데 진짜 채팅창에 거짓말이 아니라 노래할 때마다 우리 또 여성 팬분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예. 헤어스타일은 앞으로 계속 고정인 거냐? 제발 정은이 같은 헤어스타일 좀 바꿔줘. 그래요? 후회되네. 뭐가 후회가 돼. 아, 진짜 요즘 약간 양지 방송 여자 팬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 채팅창에 여자 캐릭터가 조금씩 보이는데. 내일 낮에 형 방송 볼 생각에 벌써 신난다고. 아, 내일 전주 투어 방송. 착전 세트 선물로 드리려고 그랬지. 허, 지방시 착전 세트요? 오, 우리 아, 농노 형님이구나. 농노 형님이셨어요? 야야, 농노 형님 그 연락 온 거 좀 봐봐. 집 주소 보내드려. 어, 아, 농노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방시 찻잔 세트요? 지방시가 찻잔 세트도 냈어요? 아유, 어떡해요. 제가 그런 비싼 걸 받아도 되나 모르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아, 건들다니 무슨 소리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코순이들이 나를 건들지, 내가 여러분들을 건들진 않아요. 네. 아니 뭐요? 아니 뭐 내가 코순이 골라가지고 막 말 걸고 그럴 줄 알아요? 절대 안 그래요.
네. 아. 오, 너무 좋았다. 잠깐이라도 이렇게 발이 갔다 오니까 너무 행복해.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 내일 또 두통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고르진 않고 오는 대로 먹자카. 그쵸, 제가 약간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붙잡죠. 엄마 계정 가져오는 잼민이 형들이야. 미시 만날 거 아니면 식도 그만 끌어올려 좆돼지려나.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군요. 이씨 이빨 아수라돼지련. 앞에선 아니라고 하고 뒤에선 뭔지 할지 모른다. 아니 근데 멘톨 게인 언제 오노? 안 왔네. 아, 나 금맘 안 자고 기다리게 된다. 나 이렇게 멘토리가 좋지? 좀 있으면 오겠지. 어. 형 혹시 저번 전대 때 코숨이랑 얼마 전 젤리 연락 온 거랑 연관 있어?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어. 젤리 그때 와가지고 내가 개 짜증냈었는데 막 욕하다가 아 미안해 미안해 이랬던 게 그 단톡방 사람들이었어. 단톡방 사람들. 어. 맨스라이팅. 어제 오픈 카톡으로 내 프로필 찾아가지고 누가 나한테 말 걸긴 했었어. 26살짜리 코순인데 오빠 너무 관심 있어서 연락했다고. 바로 오빠 갔어. 진짜 거짓말 아니라. 보여줄까? 외긴 700이나 태워줬는데. 어. 이인 코순이라도 오빠는 안 고르지. 유킬. 왜 그러세요? 멘토한테 맞을 때 기분이 좋노? 모르겠어. 멘토리가 좋아. 난. 아 오늘 바이크 타고 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다. 바로 가갔다고? 응? 뭘? 그년들 나락자기 땀이다. 코트야 절대 속지 마라. 무슨 소리야? 이제 하다하다 코숨이로 성에 안 차니까 콧바귀까지 조통수 돌리네. 존나 더러워. 네? 개소리세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나도 좋아해. 저 알랄랄랄랄랄 지 찾을만 하지. 얼마짜린데 다들 배 아파하지 마. 얼마짜리? 아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 이 미치광이들아. 아 내가 금마 카톡 온 거 그냥 차단해 버려 갖고. 안 남아있네. 어제 26에 뭐 어디 산다고 뭐 어떤 여자래 그래가지고 그냥 꺼지라 그랬어 바로. 아 왜 이러세요? 꺼지세요. 예. 그랬습니다 진짜로. 아 남겨놓을걸. 바로 차단했지. 아 진짜 주작이야 진짜로. 예. 그런 거 조심하라고?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야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뭐 이렇게 오빠한테 관심 있어서 연락했었는데 좀 뭔가 아닌 것 같더라고. 약간 쎄했어. 쎄해가지고 후사도 없길래 그냥 바로 오빠 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 몰라 그냥 오빠 갔어. 혹시 고기 구이 말하는 거야? 와 나 좀 살 좀 빠진 것 같아. 거짓말 아니라 오늘 출발할 때 내가 원래 그 라이딩 진 입고 그 위에다 벨트 이렇게 하는데 벨트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잖아 이렇게. 근데 원래 두 칸까지가 맥시멈이었거든? 근데 오늘 오늘 벨트 세 번째에 뽕뽕 그 구멍까지 넣었어. 어, 그 정도면 뱃살 빠졌다는 얘기 아니야. 인정? 어. 아 진짜 살 좀 빠진 것 같아. 어. 벨트가 뭘 늘어나 늘어나기를. 벨트가 늘어난 거야. 벨트 안 늘어났어요. 예. 지은 링하고 자빠졌네. 쥐약 처먹었냐? 너 아까 카페에서 옥지퍼 목장 부는 거 아까 봤다. 아 그건 아까 너무 배불러서 그랬어. 장어를 두 마리를 때렸는데. 근데 솔직히 그 정도에 10만 원이면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 나는. 한 끼에 10만 원 태우는 거 솔직히 쉽지 않지. 근데 장어가 너무 먹고 싶었어. 밥도 안 먹었잖아. 오늘 두통 어때? 오늘 앵리할 거야 말 거야? 어 두통 1도 없어. 다 나았어.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니까 두통 다 나았어. 그러니까 그게 내가
여기 팔이 존나 아파서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항상 다니니까 이게 또 클러치도 자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목까지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 목 근육이 머리를 땡긴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두통이 편두통이 생겼던 거야 긴장성 두통이래 그게 이제 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거 세 가지가 요소래 어 다음 주에 병원 한번 가긴 가야 돼. 의사 선생님이 오라 그랬어. 약 다 먹고. 노브랜드 버거 뭐가 맛있냐? 노브랜드 버거 먹은 지 좀 돼 가지고 잘 모르겠네. 결국 모든 원인은 바이크였네. 그건 아니고요. 숙보 노래하는 코트 하필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리필 요청 클릭 올림. 아, 존나 창피했어. 아니 씨발 그 진짜 그런 거 좀 하지 마 나한테. 나는 카페에서 그거 해주는 줄 알았어 그 진짜 여러분들이 원래 한 번은 리필 돼 코트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빨리 시켜 와 존나 창피하더라고 어. 아 저희 매장은 안 돼요 이러는데 아, 한 잔 더 주세요 이랬지 어 뭘 못 모르고 두 잔 두 잔 때렸네 그거 랄프야 링크 줄 수 있나? 드릴게요. 어. 한 잔을 너무 빨리 마셨어. 한 잔 먹는 거부터 해줘 봐봐. 어. 처음에 그 유리에다 받아온 거. 당신은 유튜브로 봤을 때 말랐는데 지금은 돼지구나. 언제적 저를 보셨길래요? 형 비응신이야. 어, 비응신이야. 너보단 아니지. 역시 아깝냐? 옛다 여발려나. 카페에서 거의 2만원어치 처먹은 것 같은데? 잠깐만 있어봐 카페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4천 얼마였나? 그거 두 잔에서 8천원 거의 9천원에다가 아 15,000원 16,000원어치 먹었네 카페에서 아이고 아 근데 거기 와이올리 진짜 정말 맛있더라 와플 와이올리는 자주 가야겠어 되게 괜찮더라고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 이현 마이네임 이즈랑 마초맨 이제 안 하는 거? 형 그거 안 하지. 형이 허구한 날 방송에서 육회 조지는 거 보고 존나 부러워서 나도 지금 육사시미에 쇠주 먹는다 고맙다. 아 진짜로? 그러게 오늘 장어 먹는데 그 장어 먹는 거 보고 8만 원어치 또 누가 시켰더라고. 한 마리를 카페에서 시켜 먹었냐 2만 원 키우. 어. 장어는 10만원치 20공 아메리카노는 리필할 생각해? 그치 오늘 나갔다 왔는데 외출 잠깐 했는데 2만원 쓴거 같은데 기름 3만 5천원치 넣었 아 3만원치 넣었지 거기다가 어 또 블랙보리 3잔 3개 샀지 거기다가 장어 먹었지 10만원치 거기다가 카페에서 와플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2개 먹었지 거의 20만 원 썼네. 나도 멘토오리 보고 싶다. 좋았나 기다려지네. 링크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카페가 커피 무한 리필집이냐? 컨텐츠는 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누나 아메리카노 리필 뭐라고 주세요. 뭐라고 해? 리필 해주세요. 그래? 리필 공짜로 한 잔만 더 주세요. 풀 영상에서 처음에 커피 나온 거 봐봐봐. 나 커피 너무 빨리 마셨더라고. 근데 리필도 돼요? 리필 안 돼요? 네. 아, 뭐 안 된다잖아. 한 잔만 더 주세요. 안 돼. 와 25년 리필 안 되는 거 알면서 여자 알바라 간 거네
뭔 소리야. 뻘 쭉 하는 거 봐. 시이걸 찐따가 올래냐. 아, 존나 창피하더라. 사람도 많을 텐데 개쪽 팔렸겠네. 키우 키우. 개쪽 팔렸지. 동면 지발려나 강도냐? 안마경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인터뷰 따자 노래했던 코트 아세요? 서른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역시 베트남다운 위치 선정이다. 어디갔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누나 입사람 장어 10만원어치 먹고 또 와플 시킬거예요. 헤헤헤헤헤. 여기 또 못해오네요. 이거 어디 갔어? 이건 역시 알바생을 노렸네. 보로로 닮았네. 안마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흡입력 봐라 이러니 여자들이 죽어나가지. 커피 물살 시버리네. 하나가 따로 있네. 이거랑 아까 그 저기 그 저거 나왔을 때 와플 나왔을 때 와이올리 여기 진짜 와플 맛집이더라. 와플 맛집이더라. 이 집의 메인 메뉴. 이거 뭐야? 정말 맛있다.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우와, 개 맛있다. 존나 맛있다. 와, 또 얇은 친구가 따로 없네. 로비 김 좀 쳐맞자. 와, 진짜 맛있다. 뭐야? 아, 여기 이렇게 맛있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맛있잖아요.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맛있군요. 집안 발라새끼 형이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왕따 당하는 거잖아. 시골려나 뭐. 고래비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 기록 되지는 아마추어. 방송인이 틀림없다. 아까 눈치 살살 보는 거 진짜 프로답지 못하다. 기록 되지는. 대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이? 장어 두 마리 차이다. 1 아메리카노 2 세마지 버클 1 2개 2시간이 안 돼서 다. 맛있네. 이런 돼지. 많이 맛있... 이래서 나한테 혼자 다니라고 하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키우키우키우키우 알바생이 못 들은 거 맞아? 안 들은 척 하는 거 아니야? 와이올린 자주 가야겠다. 저 여성분 지금 알바 관두셨답니다. 카페에서 생을 단호 기우키우. 오늘 밖에서 바겔로 아저씨들 3명이나 만났어? 4명이나 만났지? 처음에 강화 가면서 마주편에 자주 보던 오토바이 있는 거 어? 혹시? 그리고 젤리를 딱 켰는데 거기서 뭐함?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마주편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담배 피면서 얘기 잠깐 하고 그러고 이제 3명 가시고
강아 들어갔다 나가시는 길에 아까도 이제 와이올리에서 한 명 아저씨 또 한 명 더 만나고 이 바이크판이 참 좁은 것 같아. 느낌 늦게 하셔서 좀 삐져서 2인 세트로 하려다가 코트님 범한 디저트 접시까지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랄프야 이 돼지 오빠는 진짜 개비 음식 같은데 귀엽긴 해. 키우. 예 감사합니다. 자고 있어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애들이 자고 있었대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히키코모리 욕창 자고 보면 알바생 도망간다. 자, 그 경비원 모자 얼마짜리야? 경비원 모자라니. 아이 뭔 소리야. BMW 모자인데 BMW GS 40주년 기념 모자인데 굿즈 같은 거야. 말이 심하네. BMW 모자인데 15,000원짜리야 아 그리고 조만간에 장비 좀 팔아야겠다. 녹스 그 장갑 타노스 건틀리 그거 하나랑 그게 39만 샀는데 30만원에 팔고요. 그리고 인스타 360 팔고요. 다 10만원씩 낮춰서 팔게요. 예 인스타 360 그리고 저 고프로까지 해가지고 다 팔게요. 네 사가실 분 계시면 연락해주세요. 5,000원짜리 개짱 GS25 편의점 신발은 얼마짜리야? 그거 23만원인가? 25만원인가? 바이크 타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촬영 컨텐츠 하고 싶으신 촬영 컨텐츠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 사가세요. 판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안 사나 보다 슬쩍 이제 파는 척도 이야기하네. 아니야. 응원사. 형님 제 친구 기찬이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한 번만 해주십시오. 기찬아 생일 축하한다. 그거 살 바엔 요풍 300번 쏘는 게 가성비 더 좋다 시발려나. 코트형? 컴퓨터 주변 기기 정보 언제 올려? 내가 언제 그런 거 올린다 그랬었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어. 농담이고 두 매니저분들 선물은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농노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닥쳐. 저번에 키보드만 나중에 판다고 했지 다른 거 말한 적은 없는 거 같은데. 아직 팔 게 없어서. 형님 방서 200만원에 사서 개처럼 팔고 싶은데 직거래 가능한가요? 개소리 하지 마. 주변 기기 팔 게 아예 없어. 지금 다 내가 잘 쓰고 있는 거라서. 그래픽카드도 원래 지금 3080이 이제 그 코인 때문에 거의 막 300만원 막 이랬잖아. 근데 이제 3080 Ti가 이제 가격이 정상 가격대가 된다고 하더라고. 150만원, 160만원? 150만원, 160만원 이렇게 이제 가격 정상 가격 돼가지고 판다 그랬는데 내가 게임을 잘 안 하니까 이제 솔직히 뭐 3080 Ti 이제 이런 거 안 사도 될 것 같아. 컴퓨터 용품에 관심이 없어졌어. 이제 바이크 취미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헬멧이나 하나 또 사고 싶다. 팬카이 감사합니다. 형님 100대 50g 모아주시면 그람당 5만원에 삽니다. 근데 그거는 해보고 싶어. 게임 방송 중에서 레이싱 게임 그래서 헬멧 쓰고 진짜 장갑 쓰고 진짜 약간 그란투리스모 7 플스 있으니까 장비 사면 될 것 같은데 아직 귀찮아서 안 샀는데 나중에 장비 사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싱 게임 차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모르겠어요. 나 이거 지금 신반장 사장님한테 선물 받은 거라서.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예. 이게 크로마키라서 이렇게 나오네. 초록색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안경 쓰고 있는 상태로 사서 90. 냄새 존나 좋아. 허브향 나. 허브향. 성인 용품점 사장님 아니냐?
아 그리고 물고기 게임 엔딩 봤어요 여러분들. 예, 모사사우루스 레벨 20 넘게 키워가지고 이제 물고기 게임은 안 하고 이제 다른 게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똥 게임들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오늘은 영상 안 올라갈 알표야? 작업이 조금 차질이 생겨가지고 내일부터. 그래. 아무튼 1일 1영상 안 되면 2일 1영상이야. 애들 열심히 하라 그래라. 인성라이더 하라고? 인성라이더 뭐 펀딩이 있어야지 하지. 인성라이더 뭐 뭘로 할 건데 인성라이더를? 인성라이더를 뭘로 할 건데? 펀딩 있어야지. 뭔가 걸고 해야지. 어. 괜찮은 그런 거 있으면은 카페 올려주세요. 나 나중에 볼게요. 동 게임 끝날 때마다 그 게임 야무지게 10분 요약 올려주면 재밌을 듯. 승리시 10개. 승리시 10개. 장난하나. 고견아 염려돼요. 먼저 조언드려요. 오늘도 오프닝 소통 3시간씩 처하셨다간 뽀삐 고물상에 내다 팔 테니 그리 하세요. 시빨개 돼지녀나. 뭔 3시간을 오프닝 한 적이 없는데. 말곤 다 좋습니다. 키우 키우. 예, 개소리 하지 마세요. 아! 피아노방 있을 때부터 어제 풀 영상까지 다 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봤다고요? 방송 시작한 지 이제 12년 차인데 그 12년 차 모든 방송을 다 봤다고요? 야 어느덧 이제 첫째 9살에 애 셋을 키우고 있네요. 유튜브 보다가 개 잣 같은 눈깔 뒤집는 짓거리 하면은 예 죽여버린다고요? 예 비영신. 옛날에 내가 그 엄마 노래방 하셨는데 거기 맨 끝방에 안 쓰는 방이 있었어. 거기다가 이제 작업실 차려놓고 이제 피아노도 있고 거기서 이제 내가 시작을 했지 방송도. 어 낮에는 카운터 보고 저녁에는 방송하고. 한번 뜨노나 울만 드려 하는데 자료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옛날이지. 12년 전에. 그러다 점 좀 버니까 이제 바로 그냥 방음부스 사가지고 집에서 방송하고. 성지더머니는 언제 하냐? 마방태 오나? 다음 주에 해야지. 성지더머니는 조만간 포스터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네 유방도 그렇게 잘 모아줄 수 있냐? 바로 쏴줄. 닥쳐 재미 없어? 어떡해요? 재미가 너무 없는데 좀 재밌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예. 재미 없는데요? 존나 재밌는데요? 이약 물고 재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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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오늘 고통 딜레이 하냐? 온갖 더러운 장면들 기대 중이다. 그런 건 사전에 좀 걸러라 그랬어. 너무 더러운 거 올리면 유튜브도 노딱 걸리고 생방송 도중에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성행위를 묘사하는 거는 작품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제발 고통 딜레이 오늘만을 기다렸다. 얼마만이냐? 총 몇 작품이죠, 랄프씨? 지금 거의 한 15개 됩니다. 저도 사실 15개? 검선 그 엄선해서 엄선 한 개 15개. 확인. 그러게요. 방송 시작한 지 벌써 12년 됐고 옛날에 그때가 엊그제 같기도 한데. 더빙료 구했어? 아니 더빙료 못 구했어. 그래서 언제 시작할 거야? 이제 뭐 방송 킨 지 3초밖에 안 되는데 뭐. 아니 준비 못했어. 내용 없잖아. 시벌 뻘레 뚱땡 보러 키엄상 옮겨놔. 아니 성행이 보려고 코튼 릴레이를 보는 건 아니잖아. 미치광이 새끼들아. 어 그건 아니잖아요. 형님 성지더머니 할 때 P타입 분장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네 다음 주 한 일요일쯤에 성지더머니 할 것 같아요. 룰을 다 짜놨어요. 무료 비트로 해가지고 무료 비트로 이제 자기가 지은 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코트야 한 번만 벌려줘. 탁탁탁 지익 삼켜 고마워 꿀. 닥쳐 병신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제 2차 거기서 이제 걸러진 한 뭐 5명의 래퍼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저에 대한 디스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 2, 3등 이렇게 정해가지고 상금 주고 그래 끝낼 거예요. 네. 참여자가 몇 명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쓴 자작랩을 해야죠. 그리고 무료 비트 중에 골라야 돼. 네. 성지도머니는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엄청 밀렸어. 오늘이 쉬, 오늘이 쉬, 어저께 안 해가지고 맞아. 오쉬 좀 해야 되는데. 성지더머니 MC 상수 데려오자 래퍼 이서야 진정한 평가 아니겠어? 죄송한데 상수 형님이 이제 너무 잘 되셔가지고 얼마인데? 상금? 10만원, 5만원, 3만원 아프릴기 래퍼전이겠네. 성지더머니 벌써부터 방구석 개진따들 노잼 마방들 입질 생각하니 아찔하다. 12년 만이야. 나중일 때부터 봤는데 지금 27살이다. 그러면 아프리카한테 저기 지원 받아가지고 100만원 걸고 하죠? 100만원, 50만원, 3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자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지원 좀 받아라. 성지더머니 10만원, 5만원, 3만원? 한문 벌려 거울 내려놔. 해준다고 하시던데? 가볍게 무시할게. 성지더머니 꾸준히 해서 메이저들이랑 합방도 가져와.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저 표정 할 때마다 연상의 오한마 찍어버리고 싶네. 이제 너네도 나를 하도 까다 보니까 더 이상 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 십자녀들이 약간 엇가 같아? 하는데 평생 못 끊겠다. 나를 왜 뭐 끊는다고? 아니 아니 까지마 까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한 번만 해줘. 응 안 해줄 거 다 알아. 씨발려. 코트 형 그렇게 돈 아껴서 뭐 하시려고요? 죽을 때 노잣돈으로 가져가시려고요? 아 그래서 아프리카한테 저기 받는다 그랬잖아요. 합방 방송 하신다고 했는데 다음 주 다다음 주 안에 진행되는 건가요 형님?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중2 때부터 봤으니 고맙습니다. 코튼 더러운 것도 봐주면 안 되냐? 솔직히 그거 보려고 기다린 건데. 안 돼 안 돼 안 돼. 방송에 쓰일 수 있는 것만 써야 되기 때문에 에바야. 보는데 내일 월요일이라 자러 가야 힘 되지야. 유튜브에서가 괜히. 잘 자. 몇 개 넣긴 했어. 깔게 없는 게 아니라 어제 일 때문에 사리는 거다. 어제 일? 아 맞다. 현방 방송만 오는 형들은 뇌검사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다시 설명해줘라. 아 이번 달 안에 합방을 한번 하긴 할 거예요? 오피 브레이크 선 끊어버린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저도 부담스러워요. 합방이 발기하는 시그널. 아프리카 넘버원 음지 방송 평생 가자. 감사합니다. 이번 달 안에 내일 월요일 이내 분노 자, 뭐 채팅창에서 타비제 언급하지 마시고 일단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메이저랑 하지 그러면은 예, 첫 합방인데 그래도 아니면 철부 둘 중 하나 예상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전주 여행 가요. 알람 후보 가길 바라야죠. 남한의 작은 카르텔 갤주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아마 출발은 한 2시쯤에 출발하지 않을까? 이 제일 재밌긴 해. 다들 인정하지. 합방도 합방 나름대로 또 그런 재미가 있지 않나? 아 당연히 오토바이 타고 가지. 전주에 있는 혹시 코순이 있으시면은 오실래요? 카페에서 같이 커피 한 잔이랑 케이크 먹을까요? 달달한 케이크랑 제가 살게요. 전주에 사시는 코순이 분 계시면 꼭 오세요. 저녁에 봐요 우리. 아니 시발 관자놀이 아픈 거 우해됐냐고?
좋아졌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사를 한 방, 두 방, 세 방.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는 그 목 근육에다가 주사를 세 방 맞고 관자놀이에다 주사 한 방 맞았더니 좋아졌어. 어제는 아팠거든. 어젠 좀 아팠는데 자고 일어나고 계속 약 꾸준히 먹으니까 좋아졌어. 좋아졌다니까. 김강태랑 합방해서 누가 더 음지인지 겨루자. 개소리 하지 마. 형님 혹시 이때까지 몇 개 쏜지 확인 가능한가요? 보고 환불해 줘. 갑자기 환불해 줘. 미안한데 12년 방송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환불해 준 적이 없어. 뭐 주전부리 없냐 랄프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여자 소개했냐? 정 없으면 카페라도 소개하지. 형 내일 머리하러 와. 내일 갈까? 바보샵? 출발하기 전에 머리하고 그러고 출발하자. 괜찮지? 랄프 대답 좀 해주면 안 돼? 나 요즘 왜 이렇게 너 대답을 안 하니 나한테? 아 내일이요? 아 지금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무슨 작업? 썸네일 만들고 있었어요. 썸네일? 네. 그래. 그거 내가 얘기했던 거? 네? 기승전 기증년 어저께 그 영상? 세민의 비흥실련 결정사에 가든가 쉬운 걸 올라갈 것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 그래. 밖에 나가서 그리 처먹고 들어오자마자 그새 또 처먹을 생각하냐? 아까 와이올리에서 먹다 남은 그 와플 네 조각 싸울걸. 앞으로 팩 같은 거 가지고 다녀야겠다. 기윽 기윽 섭섭하나 보내네 비응실련 기윽 기윽. 락앤락 같은 거. 내일 내가 한 2시쯤 출발할 테니까 너네 바보샵에 한 12시까지 갈게. 괜찮겠어? 근데 시간? 레오야? 그다 머리 그거 좀 해줘. 그 저거 에어 그거.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 에어 그거 뭐 있어? 돈 안 내려고 또 공짜로 한다고? 아 근데 저 친구가 돈을 안 받는 걸 어떡해? 어떡해? 어? 감 봅니다. 레오 사장님 실수로 고속도로 내주세요. 야 내일 방송해도 돼? 거기서? 바보샵에서? 홍보 존나 잘 될 것 같은데? 탈모인들? 사장님 제발 삭발 시켜주세요. 삭발은 아니지. 삭발을 제가 왜 합니까? 11시나 1시 안 됨? 12시 딱 있네. 오케이. 방송 가능해 키우. 오케이 1시에 방송할게 거기서. 1시에. 내일 와이파이 켜놓고 할게 거기서. 착장도 팬한테 받아 똥은니가 닦긴 하냐. 오케이 내일 1시까지 갈게 바보샵. 바보샵 된다 나락감. 그 바버샵이 원래 청라에 사시는 그 야생마 아저씨가 다니던 곳이야. 야생마 유튜브 야생마 나락 전문 미용실이었는데 야생마 코트가 다니는 바버샵이었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레오님 선택 잘하십시오. 음지 바버샵 한시 오엔. 음지 바버샵. 저기지 동비대로 닦음.
야생마 아저씨가 나보다 더 나이 많을걸? 아무튼 그리고 대표 바버샵 소리 듣습니다. 조심하세요. 와, 나 근육 생긴 거 봐. 나 팔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렇게 딱 선이 있고 여기 이게 뭐 이두가 나네. 나도 이두가 있네. 근육 생긴 거 봐. 바이크 타고 다니니까. 미쳤다. 아 진짜로 진짜 이두 있어. 어. 삼두야? 아 이거 삼두야? 성지더머니 랩이면 헤드립 해도 되잖아. 직구 걸고 오지게 텐션 올려보자. 족가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형 마무리 3만원은 챙겨와. 이두가 거긴냐 유두라고 하지 그래? 어 그럼 초반에 이렇게 진짜 많이 싸줬는데 유두 아니야? 어디 계세요? 초반에 진짜 많이 싸주셨는데 바니님 바니님 오늘 몇 개 쌌어? 나 방송 튕기기 전 것까지 해가지고 랄프야? 어 밥지다 못해 뭉친 거겠지. 바비님 계세요? 예. 대표 바버샵. 아 야생마 아저씨가 나랑 동갑이야? 아 진짜? 그랬어? 요즘은 잘 안 오신대. 그걸 또 기다리네. 이만하면. 많이 받았다 그냥. 아니 근데 한마디도 안 하셔갖고 100개씩 계속 쏘고 어 계신가 해가지고 안 계세요? 아 나가셨구나. 그러게 왜 나가셨지? 바비님 혹시 코튼 릴레이 상금은 얼마인가요? 너무 궁금해요. 10만원, 5만원, 3만원이요. 1등 10만원, 2등 3만, 5만원, 3등 3만원. 나 벌써 만원씩 몇 번째냐. 오프닝 솔직히 만개 채우고 시작하지? 만개 난 모르겠어. 나 내가 배구선 얼마 받는지 몰라. 은신아 반갑다. 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 칠순잔치 축가 몇 개 가능? 어 빨리 남이 그려준 그림 보고 싶어요. 2시간에 300만원 정도. 예. 네. 600개 쓰셨구나. 아유 바비님. 예. 팬가이 감사합니다. 우리 우기님. 그 어제 카페에서 강제 탈퇴 당한 애들 다 재가입했어? 다 등업 해놨을 다 등업 해놨니? 네 해놨어. 안 한 애도 있어 혹시? 30만 원 받으면 안 되냐? 몇 명 정도 가입했어? 7명 정도요? 20명 중에? 네. 야 뭐냐? 한 20명 빡쳐갖고 내보냈는데 그 중에서 7명만 다시 재가입했대. 그러게 속을 긁니? 나 아플 땐 속 긁지 마 진짜로. 자 위세파 얼마 가능? 아 아플 때 그렇게 하니까 어제 진짜 너무 서운했어. 어. 아. 인방길로 전향한다고 카페에서 퇴출되면은 레알? 나머지 13명도 슬슬 돌아올 거라고. 어쩔 안 나감? 남의 카페라니 뭔 개소리야. 쌈배한테 피고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요? 지금 몇 시? 59분이네. 오케이. 한 12시 10분에 시작할게요. 쌈배한테 필게요 여러분들. 피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님 삭발하고 100개 리액션 하면 뒤지기 전에 외계인 안 봐도 카페 출석 같은 경우는 30회 출석하는데 30회 1회당 30분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는 총 30분에 112개 고맙습니다. 우리 쪼아가
그 30회에 등업이 돼. 15회 정식맹반 30회. 아, 30분에 한 번씩. 15회. 그러니까 처음 그 댓글 달고 뭐 저기 댓글 달고 글쓰기 하려면은 아 글쓰기는 안 되지. 네, 글쓰기는 정식부터. 자, 그러니까 두 단계가 있어요. 두 단계가.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무슨 멤버 무슨 멤버? 일반 멤버. 일반 멤버 정식 멤버가 있는데 일반 멤버 같은 경우 일단은 가입을 해 놓으시면 모든 글을 다 보실 수 있는데 댓글은 못 달아요. 그러니까 댓글 기능을 쓰시려면은 15회 출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 15회가 1회당 30분이에요. 그래서 3 곱하기 10 하면 300분, 300분 곱하기 450분이요. 450분. 예. 그래서 그냥 일반 멤버가 되시려면 450분을 투자하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눈팅하고 그러다 보면 알아서 올라가요. 예. 그리고 이제 정식 멤버로 되려면은 30회. 30분 곱하기 30 하면 돼요. 예. 900분이죠. 예. 어제 탈퇴당했던 코라방이라고 합니다. 카페 다시 제가 오 길어. 다시 제가 입에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붙여라. 아이고 우리 타투가 119개 너무 고마워. 참 시발 말 맞네. 혓바닥 잘라줘. 저 떼지려나. 욕을 하니? 다시 제가 디백 들어가는 수준인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BJ를 이렇게 아껴야지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한번 카페에서 탈퇴당하잖아? 강제 탈퇴당하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나 봐. 뻗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가입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한번 풀어주면은 애들이 엄청 착해져. 애들이 착해져 확실히. 애들이 착해져 진짜로. 근데 아플 때만 안 건들면 돼. 난 다른 때는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 없는데 아플 때는 되게 예민해지더라. 특히 두통 같은 경우는 너무 뻗다. 하마 어서 오고. 일주일만 지나봐라. 다시 마방 돼지련이라고 하고 다니. 사람 안 변한다. 대가리 한번 깨져봐라. 입국 딱 할 수밖에 없다. 아, 또 왔네. 그래 그래. 출처도 방송국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돼지야. 카페 네이버에다가 노래하는 코트 카페 치시면 뻗다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방송국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배너가. 아, 방송국이 오른쪽에 배너가 있대요. 코트야, 넌 방송 때는 착한데 카페에서는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다고. 근데 카페에서는 내가 좀 그래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약간 날카로워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팬카페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옛날에 그 다크소울 할 때 계란 내주던 친구구나. 아이고 어서와, 오랜만이다. 대훈아, 눈 그렇게 모으면 대가리 안 아프니? 18년 힘들면 배 위에 있는 미사일 한번 모아봐라. 씻고 풀게요. 자, 이제 코튼 릴레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랄프씨 옆으로 오시고요. 기억력 되게 좋네. 자, 코튼 릴레이 오늘 할 거예요, 여러분들. 코튼 릴레이 드디어 코튼 릴레이 본선 날입니다. 저거도 했겠다. 욕 한번 할 때 시기 빨려나. 그래, 고맙다. 불발기하였습니다. 코튼 릴레이가 시즌 3.